와, 보이시죠? 진짜 커요. 와, 사람 들어갈 만하다. 이런 거 한동 이렇게 맞추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예, 출장 가서 이렇게 거기서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나 서울이전 가는데 선물로 이거 하나 해줘.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치입니다. 그 옆집 아시죠? 단골 손님이 차린 가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좀 창원이 없을 거예요. 창원 떠나가는 마당에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사실 말도 안 하고 왔거든, 지금. 인스타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일단 마이크 끼고. 제가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동생 가게 한번 들려가고 구경하러 한번 가봤는데, 그 창원에 이제 혼자 남잖아요, 저 가고 나면. 그렇죠.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자, 일단 입구에 보니까, 와, 잠깐만, 비바리움 진짜 미쳤다.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한동안 비바 만드는 거 조금 덜 만들고 있었는데. 뭐 기왕 나도 이제 떠나가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어떻게 하셨죠? 헐.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멋지게 바뀌었다. 입구가 전부 다 비바인데. 이거 예전에 있던 거잖아요, 이거. 아니요. 아니,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있던 거 같지? 와, 여기도 이쁘고. 이거 팔로다리움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이것들을 팔로다리움. 와, 이거 너무 많아서 한번 정겹 쭉 찍어볼게요.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어쨌든 이쪽에 팔로다리움 있고, 이렇게. 와, 잠깐만 있어. 마침 이상한 거 찾았는데. 아니, 이거 신발에 풀떼기를 꼽아놨어요, 이거? 네? 아, 신발에 이제 식물 심어놓으면 잘 자란대서. 와,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운동화 겁나 더러운데 신던 것 같은데. 자기가 신던 것 같은데, 이거 나이키 보드와 이거? 예, 네, 맞아요. 어저께 아니, 빨고 좀 그거를 해놔야지. 왜 신던 더러운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빈티지 아닙니까? 아, 빈티지. 빈티지 말고 그냥 더러워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 농담이고, 분위기 너무 있습니다. 느낌 있어요. 아, 밑에는 또 이제 30큐브 이렇게 비바리움 있고. 야, 비바리움 진짜 많이 늘었어. 지금 비바리움 몇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 최근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형 간다고 각을 잡았구만. 열심히 해야죠. 양꼬치였네, 이거. 아니, 농담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기 또 풀떼기들. 여기도, 야, 진짜 비바 많이 늘었다. 그때랑 차원이 다르네. 노던 스파니테일. 야, 이거 진짜 이쁜데. 와, 이쁘다. 이게 건개보채류가 드물잖아요. 시리아리스. 호주 개코죠? 예, 네, 그렇죠. 호주 건개형 개코. 은근히 얘들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좀잘 된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핸들링도 애들이 느려가지고.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장사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쁘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토마시 아니야, 이거? 맞아요, 토마시. 꼬리가 매력적인 토마시. 어우, 토마시 이거 핸들링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야, 몸매 너무 이쁘다. 솔방울처럼 딱 생겨가지고. 다 컸죠, 이제? 예,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지금. 토마시 그래도 분양가가 좀 있지 않아요, 얘들? 좀 나가요. 지금 마리당 160? 160 정도? 예. 네. 와. 아, 옆에서 또한 마리 더 있어요. 토마시 이 쌍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수컷인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아, 둘다 고추예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저 랭킨슨 같은데? 네, 맞아요. 등무늬가 딱 비어디가 아니냐 보니까. 까시. 네, 얘는 최근에 산란을 했어요. 아, 산란까지 했습니까? 네.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몇개 났어요? 15개인가? 15개. 예. 네. 통영 바닷보다 작아서 고형 비어디라는 느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와, 얘 아직도 있구나. 1년 동안 분양이 안 됐네요, 아직. 오픈할 때 일찍 안왔나요? 맞아요. 도대치가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7월 되면은 2년. 2년 동안 분양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게 GDP RO를 보는 듯한. 아, 그렇죠. 저 4년 키웠거든요. 아, 5년 키웠나? 야, GDP 이쁜데 분양 안 나가 보이네요. 왜 분양이 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완전 매니아틱한 동물인 것 같긴 해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성격이 있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GDP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차지. 그 창원에는 GDP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지금. 2년째 분양한다, 이거 보니까. 아, 제가 있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컬러 드리자드. 네. 아쿠아 플레임. 네. 야, 진짜 이쁘다. 비주류 많네요, 진짜. 비주류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분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쵸, 이제 다 이제 가족처럼. 네. 가족처럼. 네. 여자친구가 또 한마디 하겠네요, 이제 영상 보고. 욕 많이 먹죠. 아, 이거 목도리도 있고. 이거 목 펴는 거 볼 수 있어요? 저 봤어요. 진짜요? 네. 언제? 손 갖다 대니까 물려고. 이거 목 펴는 거 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보실래요, 지금? 네. 하네요. 얘가 아닌가? 네, 목은 안 펼치는 걸로. 와, 여기 또 비바. 와, 자연에 온 듯한 느낌. 와, 우리 가게 있다가 여기가 너무 산뜻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우리 가게 우중충하게 돼. 풀 한 폭이 없고, 약간 황무지 느낌. 황무지 스타일. 네, 황무지 스타일. 네. 사람 살기도 어렵고. 생물만 이제 살기 좋은 거. 풀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집션. 오, 이집션. 와. 야, 진짜 크다. 네. 오, 오, 저건. 얘도 오픈 때 베이비 사이즈라서 유로 중에 제일 대형종이죠? 네 맞아요 제일 크게 큰 와 진짜 크다 꼬리가 다 해서 30cm 넘을 것 같은데? 네 아, 얘 오픈 멤버라고? 네 오픈 멤버 아 분양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그렇죠 가족을. 원래 생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네. 이 영상 보면 이제 여자친구 날라차게 안 날라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용품 엄청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용품대 위치가 바뀌었네 보니까 네 용품 위치랑 생물군 위치랑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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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 되게 깔끔하다 아 레파이스 하려고 아니 안 들고 갈게 안 들고 안 들고 갈게 나도 있거든 살려 가게 살려 많거든? 아 혹시나 그래도 명색이 샵 사장인데 설마 이거 재배 가겠니? 선물로 드려야죠 그럼 네가 준다면 당연히 들고 가겠지만 어 여기 또 렉사육장 엄청나게 많네 여기 뭐 어떤 거 있죠? 아 여기는 레오파드 겠고 아 레오파드 겠고? 네 어. 아 썬글로우네 네 썬글 번식하고 계신가요? 네 몇 마리 있어요 레오파드 겠고? 100마리 좀 되는 것 같아요 오 맞네요? 네 저 동화 좀 주세요 나중에 이쁘네요 썬글로우 네, 오 썬글.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나오면 연락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어. 영상박제 영상박제 아 가고일이네 네 오. 이게 날것 방송입니다. 이게 파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말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논파 상태 그대로 보다 깔끔하게 잘 생겼네요. 오 스트라이프네요. 오렌지. 어. 오렌지를 좋아해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투밴드도 잘 묻어있네요. 어, 청소 좀 하고 계세요. 똥 보인다. 똥도 같이 키워. 아씨 그딴 거 지금 멘트라고 지금. 집에 간다 진짜. 알겠어요. 오 블랙헤드 바이톤. 야 이거 진짜 보기 어려운. 야 이걸 창원에 키우는 샵이 있습니다. 창원 사람들 알아봐요 이거? 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대부분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바다 장어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똥인 줄 알고. 아, 또, 아 얼굴이 똥이라고? 아니 똥인 줄 알고. 똥으로 착각하고. 네, 똥으로 착각하고. 아유 조져 놨네요. 진짜. 와 여기 메인장인데 그때랑 완전 확 바뀌었는데? 예 네, 이거는 저번에 찍으셨을 때는 아마 다른 거였을 거고요 오 근데 이거 유리장 같은 유리장 같은데 예 네, 맞아요 다 허물고 아, 작년에 어. 대회 나간다고 다시 이렇게 좀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었어요 입상했어요? 입상까지는 못했어요 아이고야 돈 많이 들었을 건데 아 그렇죠 근데 다 이거 경험하는 거라서 아 좋은 예. 경험이었어요? 예 좋은 경험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와 보이시죠? 진짜 커요 와 사람 들어갈 만하다 그쵸 사람 키울 수 있어요 사람 키울 수 있다고? 오늘따라 방송 욕심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야 그림 너무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한동 이렇게 맞추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 정도 사이즈는?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네 출장 가서 이렇게 거기서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나 서울유지원 가는데 선물로 이거 하나 해줘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 너무 이뻐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진짜 이쁘네요 와 풀떼기 종류별로 다 꼽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시죠? 최대한 있는 대로 다 꽂았습니다 아, 그냥 뱉어본 말인데 진짜 있네요 네. 아, 마지막으로 찍을 생각 같은데 라이노 다 컸네 네 많이 컸죠 그때 이거 유튜브 영상형 나왔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물려갖고 손가락에 피 났던 애 이제 물리지 않습니다 아 이제 안 물려요? 네 이제는 안 물리네 핸들링 돼요? 네 핸들링 네 핸들링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진짜네 와 강아지 같은 어 귀엽네요 솔직히 귀엽지는 않고 멋지네요 이제 오늘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가는 길에 실수해서 한번 들려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찍을 줄 몰랐지 나는 지금 샵 2년차 때 됐다고 했잖아요 예, 예. 소감이 어떠신지 해보니까 네. 재밌는 부분도 많고 진짜 회사 생활 할 때보다 훨씬 힘든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자영업이다 보니까 네. 출퇴근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그렇죠? 않아요 퇴근할 때 보면 막 햇도 있고 네 맞아요 이제 네. 참새들이랑 이제 인사 그렇죠. 나누고 짹짹짹짹. 아 참새랑 대화를 나온다고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네 비바 두 개만 만들어줘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나 비바가 너무 필요한데 아 예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만들어보시죠 지금 아 진짜? 네 아 진짜 해주기로 했죠 콜 알겠습니다 그럼 2편은 비바 만들기로 어 씨 컨텐츠 하나 나눠먹었는데 오늘